경남 브리핑입니다. 한글날인 지난 9일 경남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기념식과 국어순화 경시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한글학회 경남지회 마산외솔회가 주최하고 경남도교육청이 후원했는데요. 기념식은 훈민정음 머리말 낭독과 교육감기 전달식, 한글날 노래 함께 부르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올해 47회째를 맞는 국어순화 경시대회에서 마산 3개 초등학교와 창원 안남중학교가 단체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팀별 수상은 초등부 30편, 중학부 60편이 각각 상을 받았습니다. 경남도교육청 제2청사 갤러리에서 성각스님의 아이조와 미소조와 선서 그리고 화를 만나다 전시회가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선화 부문 무형문화재인 남해군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의 작품 29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스님이 집착과 집념, 탐욕을 걷어내고 자연에서 발견한 깨달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결핵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요즘도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 옛날에 유행하던 병 아닌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이런 반응은 결핵이 선진국에서는 잊혀진 질환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올해 안에 결핵 환자 수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창원시가 흩어져 있는 청년 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창원 청년 정보 플랫폼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청년들의 미래와 가치를 담은 이름을 지어 창원시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창원시는 상징성과 지역성, 독창성, 대중성 등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하고 시민 온라인 조사를 거쳐 네 개의 이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경찰이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과 검거 활동을 벌입니다. 경남경찰청은 농산물 보관창고와 경작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자율방범대와 협력해 야간 시간대 절도 예방 활동에도 나섭니다. 특히 절도가 빈번히 발생한 경작지와 창고 등에는 형사 차량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도를 막기 위해 외출할 때는 농산물 관리에 신경 쓰고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발견되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마산 어시장과 거제 고현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오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5일까지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40%,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 오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는데요. 결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오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됩니다. 또 젓갈류 등 국내산 가공식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이나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 음식점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